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운다. 어린이의 최초의 시기는 울면서 보내는 것이다. 어른들은 아기를 달래기 위해 흔들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며 때로는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위협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한다. 우리는 어린애의 마음에 들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의 변덕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을 우리의 기분에 따라오도록 강요할 때도 있다. 이처럼 중용이란 것이 없이 어린아이들은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최초에 갖는 관념은 지배와 예속의 관념이다. 그래서 말을 배우기도 전에 명령을 하고 행동할 수 있기 전에 복종한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저지르기 전에, 아니 그 과오를 깨달을 능력을 갖추기 전에 벌써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어린 마음에 일찍부터 편견을 심어주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연의 탓이라고 한다. 우리들이 어린이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나빠진 것에 대해 한탄한다. 어린이들은 이런 식으로 여자들의 손에서 그녀들의 변덕과 자신의 변덕의 희생물이 되어 6, 7년을 보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난 후, 즉 어린아이 자신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나 소용없는 것들을 기억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싹트게 한 편견으로 자연성을 말살한 뒤에 이 인위적으로 물들어버린 인간을 가정교사의 손에 맡긴다. 그러면 가정교사는 이미 형성된 인공적인 싹을 키우고 완성시키면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활용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가르치지 않고 그 밖의 모든 일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는 지식은 있으나 분별력이 없어 노예적이며 폭군이 되어 허약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사회에 던져져 무능과 오만과 모든 악덕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보고 인간은 비참하고 사악한 것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고이다. 그런 인간은 우리들의 변덕으로 생긴 것이다. 자연인은 결코 그것과는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를 잘 보살펴 그가 한 사람의 인간이 되기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참다운 유머는 어머니이며 참다운 교사는 아버지인 것이다. 부모는 어린이의 교육 방법이나 그 직무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일치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머니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넘어가야 한다. 어린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교사에게서 배우기보다는 다소 무지하더라도 분별력 있는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능이 열성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열성이 재능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업가 직분과 의무가 많다고 한다. 참 딱한 것은 그 의무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돌리는 의무는 아버지로서의 의무이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젖을 주어 기르기를 원치 않는 아내의 남편인 아버지가 그 자식을 교육하는데 게을리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가정생활의 전경을 그린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림은 없지만 그 그림의 한 점이 한 획만 부족해도 전체의 조화는 깨어지게 된다. 만일 어머니에게 젖을 먹일 만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자식의 교사가 되기에는 업무가 너무 바쁠 것이다. 부모 곁을 떠나 기숙사나 수도원이나 학원으로 흩어진 어린이들은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엇에도 애착을 느끼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형제 자매의 얼굴이나 겨우 익힐 정도가 된다. 무슨 일이 있어 함께 모일 때에도 서로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할 때처럼 인사를 나눌 것이다. 혈육 간의 친밀감이 없어지고 가정생활에서 화합의 분위기가 깨어지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바깥 세상의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길렀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기 의무의 3분의 1밖에는 못한 셈이다. 아버지는 인류에게 인간을, 사회에는 사회가 필요한 인간을, 국가에게는 시민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그 책무를 절반밖에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죄인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완수할 수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될 권리가 없다. 가난과 일과 세상에 대한 체면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독자들이여, 내 말을 믿어주기 바란다. 어느 누구건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 사람은 자기의 과오에 대해 오랜 동안 쓰디쓴 눈물을 흘릴 것이며 그 괴로움은 무엇으로도 결코 위안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도저히 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하는 부유한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사람을 사서 자기에게 지워진 의무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돈에 눈이 어두운 인간들이여, 여러분은 돈으로 자식에게 아버지를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용인에 불과하다. 그는 곧 여러분의 아들을 곧 하나의 고용인으로 길러낼 뿐이다. 좋은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논의를 한다. 내가 요구하는 첫 번째 자격은 결코 돈으로 사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그 자격을 하나만 다른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기술이나 직업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직업이 있다. 군인이나 교사의 직업이 그렇다. 그렇다면 누가 내 자식의 교육을 맡아줄 것인가?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아버지인 당신 자신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당신은 못한다. 그렇다면 친구라도 되어 주어라. 나는 그 밖에 다른 방도를 알지 못한다. 교사, 이 얼마나 숭고한 영혼인가. 진실로 한 인간을 만들려면
아버지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 이상의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귀중한 직무를 여러분들은 태연스럽게 돈으로 사들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다니.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새로운 난관에 부딪힌다. 교사는 학생을 위하여 먼저 자신이 교육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며,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를 위하여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어린이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이에게 과말을 줄 수 있는 지식의 경험을 사전에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교육에서 교육으로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교사 자신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학생이 어찌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훌륭한 교사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일일까?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이 타락한 시대에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더 높은 경지에까지 향상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어떤 비범한 인물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인간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그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가 없다. 내가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훌륭한 교사의 진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라면 교사는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훌륭한 교사를 구하는 일이 자신이 교사가 되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신이 친구가 되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교사를 구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것이며, 자연은 이미 그 일의 절반은 성취시킨 셈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기 아들을 교육시켜달라고 요청해온 일이 있었다. 나는 그가 상당한 지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영예를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여 불만을 품었다면 옳지 않다. 오히려 나의 신중한 태도를 높이 평가해 주어야만 했다. 내가 만일 그의 요청을 쾌히 승낙하여 내 교육 방침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교육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성공했더라도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의 아들은 자신의 신분을 거부하여 귀공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교사의 의무가 중대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무능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러한 요청이 어떠한 곳에서 온다고 해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우정을 앞세운 요청이라 할지라도 나는 더욱 완강하게 거절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와 같은 정을 하려던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헛수고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지난날에 이런 직업에 충분한 경험을 얻어서 그 일이 내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설령 그 직업이 나의 소질에 부합하여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의 현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결의에 신용을 주지 않고 나의 성실하고 나의 결심에 근거가 있었다고 신뢰할 만큼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이 점을 선언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가장 유익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나
한층 더 용이한 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즉,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실체의 일에 종사하지 못했으나 그것을 펜으로 써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대신에 그것을 말로써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있어서 나는 저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을 안다. 즉, 저자란 자신은 실행할 수 없는 방침을 마음대로 세워놓고 실천 불가능한 교훈을 무질서하게 늘어놓는가 하면 설령 실천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자세한 세목이나 신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응용 방법이 표시되지 않는 한 한낱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의 가공의 제자를 설정하여 내가 그를 교육하는 데 아주 적합한 연령과 건강과 지식, 기타 모든 재능이 나에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 제자의 출생 당시부터 그가 성인이 되어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안내자도 필요치 않는 연령이 될 때까지 나의 교육을 이끌어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저자가 환상 속으로 헤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저자는 보편적인 교육 방법을 탈피하여 즉시 자신의 독특한 방법을 제자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 결과로서 그 교육이 어린이의 발육과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자연 성장에 알맞는지를 저자 자신이 곧 알게 될 것이며 아니면 독자들이 저자를 대신해서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점이다. 책의 부피를 쓸데없이 크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누구에게나 진리라고 느낄 수 있는 명백한 원칙만 진술하기로 한다. 그러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에밀이나 다른 어린이들에게 적용시켜 내가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를 폭넓게 세밀한 신뢰를 들어가며 설명하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지키기로 작정한 계획인 것이다. 나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